새롭게 단장한 노량진 컵밥거리입니다. 동작구는 지난 10월 통행 불편 등으로 민원이 이어진 노량진역 맞은편의 컵밥거리를 사육신공원 맞은편으로 옮기고 이곳을 거리가게 특화거리로 조성했습니다. 좁은 길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던 이전 모습과 비교해보면 깔끔해진 모습입니다. 노량진 컵밥거리가 새 단장을 하면서 이렇게 편히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됐습니다. 컵밥거리의 변화에 이용객들도 만족스러운 반응입니다.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위생적으로도 되게 깔끔해 보이고 먹기에도 편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기존 장소보다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옮기기를 거부하던 상인들도 당장은 매출이 떨어졌지만 컵밥거리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유동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. 기존에 한 명이 다녔다면 지금은 20명 정도는 다니는 그런 정도. 네,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겠죠. 아직까지 전체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덜 돼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80% 인프라 구축돼 있는데 20%만 더 채워진다면 더 많은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. 동작구는 향후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고 노점 관리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 이들 거리가게의 제도권 편입을 도울 예정입니다. 아울러 노량진에서 시작한 노점 정책을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최근 불법 노점은 무조건 철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구와 영등포구에서도 명동 등 노점 밀집 거리에 한해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. 노량진 컵밥거리가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노점 정책의 선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TBS 문기혁입니다.